안녕하세요. 화상밥상입니다.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매콤한 찌개가 생각나시죠? 저희 부부는 음식을 그렇게 매콤하게 먹지를 못해요. 근데 우리 애들은 매콤한 걸 좋아하거든요. 순두부찌개 매콤하게 우리 아들이 끓이는 걸 제가 옆에서 살짝 촬영을 했거든요. 예쁘게 봐주세요. 오늘은 우리 아들 작품으로 순두부찌개를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리 아들 작품 대파도 잘 싸고 있습니다. 지금 양파 3분의 1개, 대파 2분의 1개, 다진 마늘 한 큰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팬에 식용유를 넣어주고 대파 파기름을 내고 있습니다. 다진 돼지고기 150g 정도 넣고 있습니다. 맛있는 파기름 냄새가 납니다. 파기름과 돼지고기가 익어갈수록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. 양파 다진 걸 손으로 막 넣고 있습니다. 맛있게 볶아주고 있습니다. 볶는 소리가 예술입니다. 다진 마늘 넣어주고 국간장 조절해서 넣으세요. 맛소금 살살, 고춧가루 터프하게 두 큰술 넣습니다. 막 볶아도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. 맵게 하려면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고춧가루 반 스푼 추가합니다. 뚝배기에 볶아놓은 고기를 넣고 물 3분의 2컵을 부어줍니다. 순두부를 반으로 뚝 칼로 잘라서 뿅 하고 넣습니다. 수저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있습니다. 엄마 음식보다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. 맛있어 보인다며. 후추 톡톡 합니다. 계란도 톡 하나 깨서 넣습니다. 보글보글 끓는데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? 뚝배기 뚜껑을 살짝 얹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소금을 두 티스푼 추가합니다. 우리 아들 거기 위에다 대파 송송 좀 올려주는 게 이쁠 것 같은데. 엄마 좋대. 짜게 먹는 아들은 지금 한 티스푼 더 추가했습니다. 소금을. 맛있어 보인다. 순두부찌개가 뽀글뽀글뽀글뽀글 끓고 있습니다. 뭐가 되지 않을 거 없나? 안 돼. 맛있어 보여. 그만 드셔도 되겠는데요. 아들. 그만 드셔도 되겠어요. 시식하러 식당으로 가겠습니다.